전직 수단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은 수단에서 나오면은 잡게 됐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발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단체에서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누구를 조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것이 법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한동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아주 고마운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많은 범죄를 종합적으로 저질렀으니까. 다만 이 시효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범죄 중에서 김정일을 딱 걸려면은 제일 효과적인 것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강제수용소 다섯 군데에서 한 20만 명이 지금 아우슈비츠의 유태인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다. 등등 몇 가지 걸만한 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법리나 증거는 충분한데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이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우선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일본인 납치자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납치해온 그 국적을 쭉 분류를 하면 한 12개 나라가 돼요. 12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마카오입니다. 루마니아, 뭐, 레바논, 이런 식으로 꼽으면 12개 나라가 되니까 이 12개 나라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반드시 김정일을 지금 한 건강한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은 5년 이상 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5년 안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국제법정에 세워가지고 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특히 동경에 가서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딱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한 5, 6년 전부터 그런 걸 느낍니다. 서울과 동경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전에는 오히려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동경에 갈 때마다 지방보다도 동경에 갔다가 서울에 올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걸 언제 제일 많이 느끼느냐 하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올 때예요. 근데 하룻밤 잡으면 또 그런 기분이 좀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룻밤 자고 하면은 비교 대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동경에 있어 놓으니까 동경의 시각으로 서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까 일종의 내재적 시각이 돼가지고, 뭐 한국, 서울 이만한 문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경은 요새 도심부에 가보면은 근사한 건물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몇십 층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올라가는데 도심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조금 양식이 다르죠. 우리는 신도시를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경에서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거대한 건물을 하나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과 부속 건물과 그 근방 땅이 하나의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건물을 하나를 하나의 도시로 보는 거죠. 거대한 건물 하나가 아마 거기 아마 수만 명이 상주 인원일 텐데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또 영화관도 있고 반드시 녹지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생활을 그 안에서 대부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교통량이 줄어듭니다. 교통량이 줄어들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오염물질 배출. 다만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일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도심 복합 고층 건물로서 이 재개발을 하는 것이 수십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잘 지었고 그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주 격도 있고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그 복합 고층 건물을 가서 구경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디즈니랜드 구경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요. 저도 여러 군데를 한번 이번에는 취재사만 한번 둘러봤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도심 개발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이 도시 건축에서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시설을 집중해가지고 수직으로 올려야 된다. 수평으로 까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이 시설과 삶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이 조건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도시도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에너지도 적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이 수직 집중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경은 지금 인구가 1300만입니다. 1300만인데 가와사키, 요코하마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수도권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동경의 인구가 3500만입니다. 3500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권이죠. 도시권. 그리고 생산력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데가 동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경에 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동경이 원래 이 언덕이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언덕, 산도 없고 언덕이라는 말 할 만한 것도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새 고층 복합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비로소 동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끝까지 다 이 건물군으로 되어 있죠. 가끔 저 후지산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관동평야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도쿠가와 만구 시절에 동경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세계에서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동경, 런던, 뉴욕.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타격을 받았죠. 특히 1945년 초에 B-29 수백 대가 와가지고 야간 폭격을 했는데 그때 히로시마 혼자 폭탄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동경 공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날 하룻밤에 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후에 다시 이제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 동경과 이 한국의 차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냐? 저는 한국에서, 한국과 동경에서 제일 큰 차이. 마침 동경에 온 그 탈북자 출신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동경에 오니까 서울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물어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도로가 제일 다르더라고요. 도로가 울퉁불퉁하지 않다. 그리고 보도, 사람 걷는 데가 아주 맨들맨들 해가지고, 하이힐 신고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은 보도 블록을 아직도 제대로 못 놓는 나라입니다. 보도 블록을 제대로 못 놓는 나라. 보도 블록을 제대로 못 놓는 나라가 WBC 야구는 잘합니다. 여기에서 착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야구에서 일본하고 맞먹으니까 다른 공룡에서도 일본하고 맞먹겠구나. 그래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한 죽어도 깨라도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 갔다 그 다음 날 이 종로통을 다시 한번 쭉 가봤습니다. 일본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그 노점상이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무슨 도심지에 난민촌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요새 노점상 보면은 천막을 치는데 천막도 깨끗한 걸 치면 몰라도 아주 지저분한 걸 치고 거기 대낮부터 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먹습니다. 서울이 지금 동경을 닮아가야 돼. 서울이 방콕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방콕을 닮아가고. 문제는 서울이 방콕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